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할로윈이 다가오니까요. 맛있는 할로윈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간단한 레시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요.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케이크 시트를 사왔어요. 네. 저는 이렇게 동그란 케이크 시트를 이용을 했지만 정 없다면은 시중에 있는 그냥 카스테라 빵을 이용을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림, 휘핑크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요, 할로윈에 맞게 이렇게 지렁이 모양의 징글징글한 여러가지 젤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알 모양의 젤리도 준비를 했고요. 박쥐 모양 하리보 젤리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을 해볼 건데요. 화이트 초콜릿 맛이 들어간 휘핑크림을 만들 거기 때문에 화이트 초콜릿 녹여서 준비를 했고요. 세 가지 색깔 내기 위해서 이렇게 식용색소랑 준비를 했어요. 네, 색소랑 휘핑크림 넣어서 이렇게 휘핑크림 저어주셨으면요, 이제 바를 때가 된 거죠. 빵을 준비를 하셔서 위에 발라줄게요. 네, 너무 끝까지 하면은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지렁이들 놔줄게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층을 놔주고요. 카스테라도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층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고요. 자, 이제는요, 맨 마지막 층이니까 바깥까지 바르셔서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제 위쪽에 데코를 해줄 건데요. 일단 먼저 지렁이부터. 박쥐도 놔두고요. 그리고 눈알. 네, 이제는 이렇게 데코용 사탕인데요. 뿌려줄게요. 뼈예요. 뼈 모양이죠? 네, 그리고 스프링클 뿌려주시고요. 솔솔솔. 그리고 지렁이를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에 좀 더 놔주시면 끝입니다. 눈도 몇 개 더 둘까요? 네, 이제는 아주아주 징그러운 우리 할로윈 케이크 완성이 됐습니다. 네, 스프링클 척척척 마지막으로 장식해주고요. 짜잔! 어떤가요? 장식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징그러우면서도 또 할로윈 느낌이 나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안쪽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렁이가 딸려 나왔어요.
네, 안쪽에 크림 색깔도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삼색이니까 굉장히 예쁘죠? 맛은 좋으니까요. 할로윈 때, 파티 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재밌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셔서 새로운 영상들 무료로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